제 오늘은 370페이지 정비법입니다. 제일 아래 정비사업 이 여섯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정비법에서는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가보죠. 정비사업이란 도시의 기능을 회복,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거기다 줄그시고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또 줄그면 돼요.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섯 가지 사업인데 자, 그 중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면 재건축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개선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거기다 줄거놓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에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런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이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여기서는 주거환경이 아니라 도시환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기에다 줄거놓으시면 되고, 이런 곳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 줄거놓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관리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 거기다 줄그시면 되고, 이런 곳에서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줄급니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구역. 그게 중요해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동그라미 치면 돼요.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주택 재건축에, 이거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뭐예요? 양호, 양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자, 3번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넘겨보세요. 3번 박스, 중간 박스의 질 아래 3번 갑니다. 준공일 기준, 거기다 줄거놓으시고,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보강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이고요. 4번에 보면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도시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인데, 1번 준공된 후 몇 년 이상이 지나서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구조적 결함 등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 아이, 읽어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뭐 그게. 4번 정비기반시설 갑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가스, 공급시설, 녹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정비기반시설이고. 5번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정비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공동 생활을 위한 복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공동 작업장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공동 이용 시설이에요. 넘기세요. 토지 등 소유자, 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면 얘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까지 지상권자까지 토지 등 소유자고, 2번 재건축사업이에요.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딱 줄거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건축물만 가지면 안 돼. 건축물이 깔고 있는 목까지 부속 토지까지 소유해야지 얘는 재건축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면 되고. 3번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면 나머지 6개 정비사업 중에서 5가지는 다 토지만 소유해도 되고 건축물만 소유해도 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지상권자까지 토지 등 소유자지만 재건축 사업만큼은 토지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축물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만 건축물만 절대 안 됩니다. 얘는 건축물 및 목까지 부속 토지까지 갖고 있는 자만이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사업의 시행입니다. 378페이지 제일 아래 2번 갑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시장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세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몇 년을 단위로 수립해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외, 다만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면 1번 기본방향 딱 줄거놓으시면 돼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9번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줄거놓으시면 되고,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줄거놓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까지 포함해라,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거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거기에다 줄거놓으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381페이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시장군수 구청장 줄그시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줄거놓으시면 되고 밑에 끝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줄그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줄그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넘기세요. 자, 내용이 어떤 거냐. 정비사업의 명칭,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5번 중에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자,
그 정도만 알면 돼. 9번 정도 하나 알아둘까요? 정비사업 시행의 예정시기 이런 거 정해주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더라.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 계획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고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정비계획의 2반 제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2반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1번 알아두면 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 안되더라 안되면 자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하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밑에 정비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라는 얘기고 자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60일 내에 알려줘야 되는데 1회 안에서 3차례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정비구역의 지정이에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줄거시고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고시해야 되겠죠. 자, 고시하고 장관에게 그 고시 내용을 뭐하고 보고하고 일반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열람해라. 넘기세요.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품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정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고 385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요청 의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자,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지정예정일 줄거놓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줄그세요.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번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조합이. 근데 나번부터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 줄그시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자, 이럴 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도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근데 얘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거든요. 조합 결성하려면.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가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무슨 위원회? 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요청해야 되고요. 답은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나번 가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어. 받은 날로부터 또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 3번까지 알아둡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써 있으면 그거잖아. 그렇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시행한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줄그시고 그날로부터 몇 년? 5년 했던 거다미.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넘기세요. 2번. 이번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정비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에 첫 번째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3번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이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뭐하더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갑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정비사업 해야죠. 따라서 사인들은 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그 행위에 7번 중목의 벌채와 식재 행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알면 되죠. 5번 관상용, 거기다 또 하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넘기세요. 6번에 보면 기득권자는 보호되나요? 예.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죠. 자, 이 자들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시장군수한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391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과 시행여부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예,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 재건축. 동그라미 쳐놓고 재건축 사업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전진단 먼저 실시하라는 거예요. 자, 시장군수는 줄그시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줄그세요. 거기에다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다도 줄을 짱 거놓으시면 되지.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 진단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뭐 되면? 도래되면. 됐죠? 먼저 정비 계획 수립하지 말고 재건축 사업이라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안전 진단.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 지 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갑니다. 밑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건축물에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면 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이라도 다음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1번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줄그세요.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해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런 거는 안전진단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갑니다.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했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뭐 해주세요? 통보해 주세요. 자, 안전진단 실시 갑니다. 시장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줄급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거기다 줄그세요.
제일 먼저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부터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할지 안 할지부터 결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뭐 했다면 결정. 이거 안전진단 해야 돼 라고 결정을 했다면 다음에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뢰. 의뢰에다 줄 딱 꺼놓으시면 되죠. 그럼 그자들이 누굽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자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라는 얘기고, 안전진단 실시갑니다. 의뢰를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장관님이 정해서 간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뭐하라고요? 실시.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밑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뭐해서? 작성해서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하는 거죠? 시장군수.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근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요청한 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뭐 뻔한 얘기고요. 4번이 중요하네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에 줄그시고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 거기다도 줄그시고 이런 것 등을 종합적 동그라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뭐했다면 결정에다 동그라미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뭐 해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거기다 줄그시고 필요한 경우라는 얘기는 필요하다면 하고 안 필요하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안전진단 결과에 줄그세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아래 4번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에 줄그세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 할 수 있다? 요청의 동그라미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뭐 하라고요? 응해라. 응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쭉쭉. 자,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40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오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뭐하는 방법? 혼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줄여서 스스로 개량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스스로 개량 방법. 자,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여서 수용했던 거 아니에요.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그냥 수용 방법.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환지 방법. 4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자 줄겁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환권. 이걸 무슨 뭐라고 한다고요? 환권. 환권. 지가 아니라 환권.
됐어요? 자, 오늘 이거 배웁니다. 환권을 다른 얘기로 하면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권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고? 관리, 처분,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권 그러면 뭐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 관리, 처분 방식. 그렇게 알면 돼요. 2번 재개발 사업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권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거나 됐나요? 또 줄겁니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어요. 환지 방법도 가능하다. 넘기세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얘는 건축물이지 건축물. 건축물에 신경 써야 돼요. 얘는 주택 아니야. 상가나 공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환권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줄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개량, 정비하는 방법. 관리사업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스로 보전 방법.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보전, 정비, 개량하니까. 맞아요? 스스로 보전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환권 방식만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도 뭐로만 가능하다? 환권 방식만 가능해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 환권 방식만 가능하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남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이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누가 시행한대요?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군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라면 그러면 세입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자체를 없이 동의 없이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직접 할 수도 있더라. 2번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래요? 조합.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면 돼. 조합이 하더라. 조합이. 근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은 얼마의 동의를 얻으면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물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같은 자들하고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조합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조합이 해야 되는데, 자, 조합을 결성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누구로도 할 수 있다. 토, 지 등 소유자.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밖에 없다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이자들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 등하고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관리 사업은 누가 하라고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라?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누가 하래요? 조합. 동그라미 치면 되고,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자, 건설업자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건축 사업 누가 하래요? 조합.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이 해라. 근데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얘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하고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설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시공자의 선정이에요. 시공자 선정.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줄거놓으시면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언제?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줄거놓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언제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딱 줄거놓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놓으면 이거네. 시공자 선정하는 시점, 조합이라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됐나요? 자, 이번에는 옆에 보면 4번 정도 하나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뭐에 관한 거?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뭐하라는 거예요?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알면 돼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조합입니다. 누구라고요? 조합. 얘는 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놓고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조합의 설립 의무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그렇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줄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에다도 줄을 걸어놓으셔야지. 그래서 얘는 조합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조합 설립 의무가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얘는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줄거놓으시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또 줄겁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하여 또 줄그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 거기다 줄그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제일 아래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 옆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1번쯤 줄거놓고 알아두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누가 선정한대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해서 3번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4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하고 맞아요? 그 밖에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준비 업무 등을 해나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무슨 업무한다? 준비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선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업무 다 마쳤으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창립총회는 누가 개최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이제 모든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뭘 개최한다는 거예요? 창립총회.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창립총회 개최했으니까 조합 설립해야죠. 413페이지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요? 인가.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환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환지. 환지 배웠죠? 예, 환지일 때는 지는 토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면적이 높아요. 면적이 높고 자 권리자는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 권리자죠? 권리자는 낮아요. 환지는 면적이 높고 권리자가 낮아. 그래서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동의받으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총수는 공유는 1인. 부분 소유자는 각각. 그래, 알아도 좀. 그렇죠.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를 별로 안 하네.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요. 예. 자, 근데 환권으로 오면 권은 권리자죠?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총수가 높고 권리자가 높고 맞아요? 면적이 낮아요. 비율에서 환권으로 오면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죠. 어떻게 얻냐면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은 토지 등 소유자고 맞아요? 2분의 1은 면적이겠죠. 됐나요? 자,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재건축 갑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동시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건축 이렇게 외웁니다. 재건축은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됐나요?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갑니다. 주택단지가 아니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은 원칙은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인데 주택단지가 아니라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등기 갑니다. 415. 조합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법인, 동그라미, 따라서 설립인가 받았다라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니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성립됩니다. 뻔한 얘기고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갑니다. 산정수, 산정 방법 박스 갑니다. 자, 1번에 1번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해도 자,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겠습니다. 2번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겠습니다. 3번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지 수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결론 이래저래 한 사람이에요. 이래저래 한 사람. 결론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래저래 한 사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옆에 조합원의 자격 갑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출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라면 당연 조합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넘겨보시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재건축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동의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네. 그러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뭐한 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조합원의 권리 이전 갑니다. 조화 설립 인가 후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조화 설립 인가 후 땅 줄그시고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양수한 자도 뭐가 되니까? 조합원이 되니까. 다만 투기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줄그시고 투기가열지구에 투기 관련된다 그러면 여섯 가지 정비사업 중 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재건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거기다 동그라미를 땅 치세요.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 설립 인가 후라도 그 조합원의 토지 건축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거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총회 조합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의결하는 게 총회에서 할 일입니다. 넘기세요. 총회 출석 정원 갑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총회 딱 한번 개최하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1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근데 중요한 건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둡니다. 창립총회. 아까 창립총회 배웠죠? 예,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여기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일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출석해야 돼? 20% 이상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하면 출석한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가반수의 동의. 원칙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의원에 갑니다. 조합원의 수가 몇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얘는 반드시 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이사하고 감사네요.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조합장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출 보면 나오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 의장은 당연히 누가 된다고요? 조합장이 되는 거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조합에는 임원을 둔다죠? 예, 임원 꼭 있어야 됩니다. 조합장 한 사람, 이사, 감사를 둔다. 넘기세요. 자, 임원의 직무 중에 감사의 조합대표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자, 겸입하면, 겸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임원은 결적사유 없어야죠. 예, 결적사유 1번 뭐죠? 1번. 결적사유 1번. 또라이. 아이, 그렇게 외웠잖아. 뭘 또. 그걸 다 외우려고 그래. 그걸 잘 외우지도 못하면서. 자, 1번. 뭐라고? 2번. 3번.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거 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외우려니까 모르잖아. 4번. 두부 먹고 있는 중. 이건 어디나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거 하나 외웁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그것도 알아두면 돼.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 이제. 아,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벌금형 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원의 당연 대인 봐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 퇴임. 거기에다 줄을 그으시면 얘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자, 정관은 조합에 뭐라 그랬어요? 회칙. 회칙이라 그랬죠? 예,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넘기세요. 자, 민법과 주택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이것만 공부합니다.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요? 여러분, 조합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잖아요. 대행할 수 없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적인 거라 그랬죠? 한번 얘기해 봐요. 첫 번째 뭐지? 뭐를 대행할 수 없지? 정관.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처분계 얘기겠죠? 이런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약속하고 온 거잖아, 지난주에.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닌 것 같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뭘 알고 있어야지 뭐 새로운 걸 가르쳐주지. 뭐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여기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이. 이해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 정의에 정비사업만 잘 알면 돼. 무슨 사업이요? 정비. 그래서 정비사업이 뭡니까? 이거부터 여기 한번 정리해드릴게. 다 했으니까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이란.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뭘 지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럼 이 정비구역이 어떤 곳이냐? 정비구역이 어떤 곳이냐? 딱 봤더니 이런데요. 정비구역이 여기 안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새 거야? 낡은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그래. 여기에는 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새 거야? 낡았어? 그래.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 기반. 용어 정의에서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정비 구역은 이렇게 정비 구역 안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하고 정비 기반시설까지도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 기반시설의 노후 정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의 정도에 따라 사업이 6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많은 게 주택이야. 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았었죠.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6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정비사업인데 한번 정리해봐요. 얘네들이 노후 정도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졌어요? 거의 없어요. 극히 열악하고. 맞아요? 다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다 읽었잖아 우리가 끝까지.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합 결성할 수가 없다고.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공공성을 띄고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냐고요? 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아니 여러분 이거 개념 알면 끝난 거야. 개념 알고 지금까지 읽어서 줄근 거 있죠? 생각 잘 매치시키면 끝나는 거야 얘는.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시행한다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근데 이자들이 시행을 하려면 아까 이런 거 배웠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가반수의 동의 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잘 동의해줄까 안 해줄까? 동의해줘요 안 해줘요? 예, 잘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그거 받아봤자 살 집 구하기도 힘들어. 됐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요 못해요? 못해. 못하면 계속 노후불량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못하는 이유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거기는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얘 안 한다라고 하면 여기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 한다고요? 관리 사업.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 시행자가 누구냐면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확대해 준다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개량, 정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해하셨어?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이거는 정비 기반 시설도 열악해요. 정비 기반 시설도 뭐하다고요?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도 밀집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 이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은 이게 특징인 게 이거야.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하다? 양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얘기는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좋다 나쁘다? 좋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만? 노후불량 주택만. 주택이죠?
노후불량 건축물만 밀집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말을 바꿔봐. 정비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헌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무슨 집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예,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공익성, 사익성. 공익성, 사익성.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데 유일하게 무슨 사업만큼은? 재건축 사업만큼은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투기적 개발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아, 투기적 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투기적 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아까 안전진단 배웠어? 안 배웠어? 그 어느 사업할 때 하라고 그랬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맞아요? 투기적 재건축 사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진단부터 하고 와라. 다른 거에는 없는데 재건축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리고 하게 됐다면, 이거를 거쳐서 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합 결성해서 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요. 자기네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결성한다는 거 아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들여서 조합 결성해서 헌집 허물고 새 집 짓겠다는데 정비구역이 아니면 어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아, 해야 된다면 네 돈 들여서 네가 하는 건데 정비구역이 아니면 어떠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아까 조합 뭐 결성하고 그러는 거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자, 과연 줄근 걸 잘 이해했나 못했나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대전 아파트라고 해. 여기 대전이니까 대전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기 뭐 101동, 뭐 102동, 뭐 대전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여기 재건축 사업하는 거예요. 에? 뭐는 양호하니까?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맞아요? 도로상하수도 양호한데 여기 대전 아파트 오래전에 지어갖고 아파트가 낡았어요. 그러면 여기 재건축 사업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조합 결성해야 되잖아, 얘네들. 그쵸? 그랬을 때 재건축은 동별 3분의 2, 2분의 1. 그럼 여기 3분의 2, 2분의 1 얻어야 되고, 여기도 3분의 2, 2분의 1, 여기도 3분의 2, 2분의 1, 여기도 3분의 2, 2분의 1,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학교 찬성을 하는데 이동은 별로 찬성을 안 해. 그러면 여기 전체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러면 여기 찬성하는 데만 하자. 찬성하는 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단의 토지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로구역이라 그래, 그거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로구역을 단위로 아파트 단지로 다 할 수가 없다면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큰 규모로 소규모로. 아, 여기 소규모지. 재건축은 좀 크고 가로구역 정비사업은 소규모겠죠?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여기는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화 설립할 때도 동의 얻을 때도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어.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렇게 봐봐. 자, 달동네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할 때 대체 거기 정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무슨 사업이고? 관리 사업이고. 맞아요? 재건축 사업 사익성 있는 사업이지. 근데 다 찬성을 안 해.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소규모로 사익적인 목적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해하셨어? 네, 그래. 그럼 여기까지는 다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다, 도시환경이다? 그러니까 얘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고? 상업지역, 공업.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줄 거는 거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 도시환경. 그럼 여러분 상가 같은 거 할 때는 상가, 재래시장 같은 상가 정비사업 하잖아. 이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거든. 그럴 때는 상가들이 많으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가 있어. 근데 공업지역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공장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대. 공장 하나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정비사업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럴 때 조합 결성하세요. 그러면 조합 결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공장의 사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 보고 자 조합 결성해서 하세요.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는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이 해야 되지만 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럴 때는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자 이거 봐. 이제 여기 봐. 여기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찾아 다 설명해 줬는데. 자 여러분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비사업을 이해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그러면 게임 끝났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곳이라고. 이런 곳을. 맞아요? 여기 봐 여러분. 이런 거 정비하는 거 아니야. 노후불량 건축물 뭐 해서? 철거해. 철거할 거 아니야. 도로 같은 것도 정비 기반 시설도 다 철거해.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 건축물 지어 안 지어? 지어서 그리고 도로도 정비해 준다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정비 사업. 그래서 그 건축물 돌려주는 거야. 이 건축물하고 토지로. 이해하셨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 건축물하고 토지로 돌려주는 방식이 뭐라고? 환권 방식. 그래서 이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업은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뭐 결성해서?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서 무슨 방식으로 하라는 거야? 환권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여러분 여기 봐. 개선사업은 이자들이 할 수가 있어? 없어? 왜 없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누가 하라고?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해. 근데 이자들이 찬성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서 못해. 그러니까 더 돈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사업은 누가 하라는 거야?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시장 군수님은
얘는 좀 못 믿는 거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아, 나 바빠서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이 좀 이 관리 사업 좀 하게끔 해주라고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여러분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 사업 주택공사가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나머지는 이자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이자들이 무슨 방법으로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흔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되고 한건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띄고 하는 거니까 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막 참석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이런 뒤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알아. 근데 요거를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암기하려면 못하잖아. 뭐를 잘 알으라고? 사업의 의의를 잘 알아두라고. 뭐를 잘 알아두자고요? 사업의 의의. 여섯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뭔지 관리사업이 뭔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뭔지를 일단은 잘 이미지화시키라고. 이미지화시켜요. 외우지 말고 좀 제발 좀. 아유 또 이거 알으라고 그랬더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뭐 외우는 거야?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막. 아우 됐다고 그래 좀. 아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는 것 같아. 맨날 결격사유 그거 좀 편안하게 외우라고. 다른 학원들은 자 결격사유 공통 4개요. 너무 신나해. 재밌다고. 또라이 복권되지 않냐. 두목이 2년 지나지 않냐. 뭐 철철철 나오는데 여기는요. 얘기도 못해. 미성년자. 아유 나 진짜 하여튼. 아 의미 파악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안 했어. 여러분 의미 파악만 하면 돼. 의미 파악만. 그리고 그 얘기가 뭔지 빨리 떠올리면 내가 다 맞추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셨어?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